육지와 섬을 잇는 첫 번째 다리, 조발대교를 지나면 다리의 이름이 된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해가 뜨면 섬 전체를 밝게 비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섬, 조발도. 21세대, 33명의 섬 주민이 이웃해 살아가는 섬에는 서북쪽 편에 자리한 앞끝, 중심부 아랫마을인 운몰, 마을이 적다 하여 작은 동네라 불리던 세 개 마을이 있습니다. 평지 하나 없이 얕은 구릉들로만 이어진 조발도. 그래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섬을 삐뚤이 섬이라 불렀습니다. 집도, 농경지도 경사면에 자리한 섬. 그래서 소도 경운기도 없는 섬. 섬사리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긴 풍경입니다. 힘들지. 걸음도 여기서 지고 밭으로 가고 엄청나게 먼 데까지 농사를 지어 먹었지. 조발이가 지려 더 비싸대. 딴 동네 한 번씩 올라갔다 올라가면 흘근흘근해. 버릇짐을 전하려면 옆으로 이제 버릇을 비끼고 그러곤 살았어. 가파르게 이어진 계단을 따라 고단했던 섬사리의 흔적이 오롯이 담긴 섬마을길. 이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게 조발도 주민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. 섬 주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한 건 바로 물이었는데요. 배를 타고 이웃 섬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할 정도로 조발도는 물이 귀한 섬이기도 했습니다.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밤으로 물을 도끔터에서 데려다가 먹고 그랬는데 지하수 개발이라고 지금 물탱크 있잖아. 그때는 고생 많이 했지. 섬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다 물도 없어갖고 막 쪄지는데 배 타고 질로 가고 막 그래. 저고 화양면 수문동으로도 질로 가고 요 가정기도 질로 됩니다. 빨래도 그런 데 가서. 요즘은 이제 수도 이제 지하수 개발해갖고 이제 묵었는데 여수 시내 수돗물이 여기까지 와버렸지. 와버리면 뭐 꿋꿋하면 막 나왔고. 옛날에는 고생 많이 했어요. 여기서 선조들은. 2020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섬마을 주민들을 힘들게 한 평생의 목마름은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. 이름 있는 높은 산도, 평지도 없는 삐뚤이 섬. 물이 부족했던 탓에 논 대신 밭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요. 그 척박한 섬사리를 이겨내게 해준 또 하나의 곳간이 바로 바다였습니다. 호수처럼 잔잔한 조발도 앞바다에선 철 따라 멸치와 문어가 잡혔고 김과 굴 양식이 잘 되었습니다. 바다가 생긴 뒤 조발도 초입엔 쉼터가 생겼습니다. 해질녘 여자만의 멋진 해넘이를 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조발도의 힐링 포인트죠.